안녕하십니까. 사단법인 한국아동 청소년문화협회 이사장 엄기원입니다.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온 세계가 얼어붙어서 아무런 모임도 갖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회원 여러분, 그리고 임원 여러분,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?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2년을 거의 지나고 있습니다. 우리 협회는 작년 11월 22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정말 영광스러운 한국아동 청소년문화협회라는 그런 그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영광스러운 단체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정말 회원과 또 임원 여러분들 모시고 즐겁게 큰 잔치라도 좀 벌이려고 했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아무런 모임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한 해가 저물게 되었습니다. 생각만 해도 참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아쉬운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우리 단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한 아동문학 세상이 그래도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호우를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제 그 계절에 맞추어서 출간을 해서 여러 회원들께 나누어 드린 것만 해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2년을 잘 보내면서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작품 드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달이 되어서 얼마 안 있으면 아쉬운 금년을 보내게 됩니다. 여러분들 좋은 작품 많이 쓰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. 감사합니다.